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는 의외로 뜻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죠? 그렇죠. 바로 가다 혹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뜻, 바로 가다, 걷다, 이동하다 혹은 떠나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가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我们 走吧.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们 走吧. 그렇죠. 자, 그런데 走吧 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렇게도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我们 去吧. 한 번 더. 我们 去吧. 그렇죠. 我们 走吧. 우리 가자. 我们 去吧. 우리 가자.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去 같은 경우는 뭐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我们 去吧 이러면 우리 어디 어디에 가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조의 가장 기본적인 뜻, 그 내포된 뜻은 떠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我们 走吧 이러면은 여기에서 떠나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를 떠나는 게 중요한 거고 我们 去吧는 어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좀 걷는 게 어때? 걷다, 산보하다, 산책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걷는 게 어때? 좀 뭐뭐하자, 잠깐 뭐뭐하자 바로 뭡니까? 동사를 중첩하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走一走怎么样? 한 번 더. 我们走一走怎么样? 그렇죠. 우리 走一走 좀 걷다, 바로 산책하다 이런 느낌이죠. 怎么样? 어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走一走怎么样?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시계가 멈췄어. 조의 뜻 중에서는 이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지 않은 뭡니까? 멈춘 거겠죠. 그래서 내 시계가 멈췄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我的手表不走了. 한 번 더. 我的手表不走了.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조는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방금 떠났어. 그 사람, 나그른, 떠나다. 조의 기본적인 뜻은 바로 떠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다, 조겠죠. 그러면 방금 뭐죠? 깡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른 깡조우. 한 번 더. 나그른 깡조우. 한 번 더. 나그른 깡조우.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말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그른 깡조라. 예, 그 말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깡의 뜻이 뭐죠? 방금, 바로 아주 방금 발생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깡 뒤에는 일반적으로 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러가 왔을 때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건 완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것만 써도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른 깡조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다란 뜻이죠. 그 사람, 나그른, 비틀거리다. 자, 요건 같이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른, 摇摇晃晃地走着. 한 번 더. 나그른, 摇摇晃晃地走着.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문장에 보시면 走着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이 문장 자체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묘사에 그래서 저라는 뜻을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 저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묘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른 摇摇晃晃地走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가자. 그렇죠. 我们走吧. 한 번 더. 我们走吧. 그렇죠.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있죠? 그렇죠. 我们去吧. 한 번 더. 我们去吧. 좋습니다.
우리 좀 걷는 게 어때? 그렇죠. 我们走一走怎么样? 한번 더. 我们走一走怎么样?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시계가 멈췄어.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我的手表不走了. 한번 더. 我的手表不走了. 좋습니다. 그 사람은 방금 떠났어. 방금. 깡을 씁니다. 이럴 때는 너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나그른 깡조. 한번 더. 나그른 깡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뒤틀거리면서 가고 있다. 자, 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른 摇摇晃晃地走着. 한번 더. 나그른 摇摇晃晃地走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개의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재젠.